전설을 향한 도전이 시작되는 곳. 자, 오늘 정말 치열한 맞대결이 펼쳐졌는데요. 그 결과 오늘 리브 샌드박스 유스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의 승리 소감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먼저 3연 POG를 받을 수 있었던 디아블 선수부터 소감 부탁드릴게요. 저희 그 3연 POG 봐서 너무 좋고요. 이대로 가서 프로까지 노려볼 수 있도록 저희 노력하겠습니다. 아, 정말 저희 슬로건과 맞게 전설을 향한 도전이 시작되는 그 디아블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 조금만 더 가까이 들어주실게요. 우리 따혁 선수도 오늘 정말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역전승 하게 돼서 너무 기분 좋고요. 1세트 져서 조금 위험하긴 했지만 그래도 2, 3세트 다 잘해줘서 이긴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패승승 거두면서 정말 아찔하게 승리를 거둬냈는데, 아니 리브 샌드박스 유스 어쩜 이렇게 1세트는 조금 패한 모습 이후에 확 달라진 이런 모습들을 자꾸 보여주는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디아블 선수? 일단 피드백을 해서 그렇기도 하고, 이제 제가 자야도 자신 있고 온 챔프가 자신 있었어가지고 1세트 그 실수만 좀 고친다면 쉽게는 아니지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전 발전한 것 같습니다. 아, 오히려 그 자신감을 가지고 침착하게 대응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따혁 선수는 이런 패승승 리브 샌드박스 유스의 어떤 색깔로 가져가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패승승을 하는 게 그렇게 썩 좋진 않긴 하지만 그래도 네. 네, 다음 경기부터는 이제 첫 세트도 따서 무난하게 2대0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뭐 이런 걸 또 좋아하는 팬분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모습이 됐건 멋진 모습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경기 때 얘기로 잠깐 들어가 보자면요, 오늘 굉장히 상대가 실험적인 픽을 많이 보여줬어요. 느끼셨죠, 디아블 선수? 네. 특히나 바텀에서 좀 그런 모습이 나왔던 것 같은데, 상대 픽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원래는 미드 스타일인 줄 알았는데 그 미드 세즈로 바꾸고 나서부터 그래도 자야가 잘하면 저는 그 게임을 질 수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좀 자신감 가지고 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미드 세즈 한위로 바뀌면서 그것도 좀 당황스럽게 됐는데, 상대가 이제 탱 서포트를 좀 가져오면서 아무무라든지, 네, 그리고 마지막에 또 레오나도 가져왔는데, 이런 바텀의 좀 혼란스러운 트렌드에 대해서 디아블 선수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해요. 일단 딜 서포트들이 잘리기도 했고 하위머딩거도 너프 먹으면서 상대팀이 유틸 계열보다는 탱커 서포트 쪽을 많이 하는 선수다 보니까 레오나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따혁 선수는 그 미드 세주아니와 네, 정글 사일러스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보통이라고 하면은 네, 당연히 미드 사일러스를 가고 정글 세주를 갈 텐데, 젠지가 좀 뱀픽을 그렇게 좀 잘 준비해 온 것 같아서 조금 헷갈리기도 했지만, 저희가 잘 집중해서 게임을 한다면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다 잘해줘서 이긴 것 같습니다. 네, 우직한 모습으로 2세트 침착하게 대응하면서 뱀픽 구도에서도 좀 맞대응하면서 잘 풀어나갔던 것이 승리의 요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2세트에서 그 자야의 거리 유지 때문에 정말 놀랬거든요, 디아블 선수. 그것 좀 자랑하셔도 될 것 같은데 딱 그 사미라가 훅 치고 들어왔을 때 자야 거리 유지하면서 실피로 살아나가는 모습, 그때 어떤 얘기들이 좀 오고 갔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저희가 받아치면 이길 것 같아가지고 일단 받아치는 형식으로 하면서 그냥 사미라 궁정도만 끊어주면서 제가 딜하면 이길 거라 생각해서 콜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제가 지금 디아블 선수와 처음 이렇게 인터뷰를 나눠보는데, 디아블 선수가 우리 챌린저스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와, 그런데도 첫 인터뷰에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는 거 보아하니 앞으로 정말 스타가 될 것 같은 느낌이 확확 드는데 동의하시나요? 전 당연히 동의합니다. 따혁 선수 동의하시나요? 근데 그거는 좀 양보를 못해가지고 제가 저도 좀 욕심이 나서 네,
경쟁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따혁 선수가 차기 프랜차이즈 스타라고 자기소개에 적어주셨거든요. 그래서 2-3세트 진짜 따혁 선수도 정말 멋진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좀 경기 안으로 얘기를 나눠보자면, 사실 디아블 선수가 이렇게 잘할 수 있었던 데에는 따혁 선수가 다 판을 깔아준 게 아닌가 싶었는데 동의하시나요? 따혁 선수. 네, 동의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따오라 진짜 세 번째 경기 3세트에서 정말 빛을 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피오라 준비된 픽이었나요? 아, 네. 피오라는 좀 평소에는 잘 안 했던 것 같긴 한데 각이 나오면 항상 할 수 있게 연습했던 것 같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좀 빛을 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따혁 선수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카밀이 굉장히 기억에 남았었는데 오늘은 조금 앞에서 많이 듬직하게 이제 버텨주는 모습?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본인의 플레이 스타일을 확실히 팀이 좀 맞춰가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일단은 지금 메타에서 탑이라는 라인이 좀 든든하게 해줘야 될 때도 있고 공격적으로 해줘야 될 때도 있다 보니까 이제 그 공수 밸런스를 잘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탱커챔도 잘할 수 있고 딜러챔도 잘할 수 있게 좀 그런 방향으로 연습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야, 확실히 차기 프랜차이즈 스타가 맞습니다.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데요. 자, 이 리브 샌드박스 유스 내에서 굉장히 침착한 모습 그리고 한타 때 확실한 포커싱 이런 것들이 눈에 띄었는데 그렇다면 오더도 거의 따혁 선수가 주로 하시나요? 오더는 일단은 정글 빈센조 선수가 가능하면 하는 것 같고 저도 이제 도와가지고 상황 전달이나 좀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팀에게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세 번째 게임 때 세 번째 용 앞에서 본인들이 사실 먼저 용을 쳐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끝까지 안 치고 상대가 들어올 법하게 뭔가 압박 주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상대 세주아니가 좀 급하게 들어온 감을 딱 잡아내면서 그때 좀 확 게임을 딱 이겨나간 것 같거든요. 그때 좀 어떤 오더가 있었나요? 일단은 상대 저희가 포킹 조합이고 상대는 돌진 조합이었다 보니까 상대가 무조건 몸을 앞으로 쏠려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좀 계속 천천히 기다리면서 포킹으로 상대방을 밀어낸 다음에 상대방이 결국 못 참고 들어올 때 그때를 노려서 교전을 하자고 설계를 했고 이제 그게 잘 돼서 용 쪽에서 대승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게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까지 또 이렇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정말 멋진 활약해주신 두 분과 이야기를 쭉 나눠보고 있는데요. 먼저 정말 많은 팬분들께서도 응원해주고 계시고 온라인으로도 정말 많이들 응원해주고 계시거든요. 우리 팬분들에게 한마디씩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아블 선수. 일단 그 응원해주신 분들 일단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따혁 선수. 저도 일단은 항상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응원을 할만 나게 하는 선수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저희 리브 샌드박스 뉴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디아블 선수가 따혁 선수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옆에서 든든하게 지켜주는 거 저 봤거든요. 네, 한마디 하자면 일단 챌린저스에서 거의 상위권 탑급으로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탱커 실력만 좀 늘리면 저희가 우승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아, 조곤조곤하게 할 말 다 하시는 스타일이네요. 따혁 선수도 한마디 하실래요? 일단 저희 디아블 선수가 나이도 어리고 이제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친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경험치 잘 먹고 잘 성장해서 이제 월클 선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인터뷰 감사드리면서 오늘 승리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승리를 거둔 선수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리브 샌드박스 유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오늘 경기는 확실히 선수들이 성장해 나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펼쳐질 경기들에게도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희슬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